우리 사회가 성공하고 목소리 큰 사람 목소리를 우선적으로 선택하기 때문에 그것이 진리인 것처럼 정의인 것처럼 이렇게 판단, 왜곡되게 판단하고 있죠. 지금 현재 좌파라고 불리는 세력은 주사파에게 지배된 그리고 그렇게 이하 표현하고 있죠. 그러니까 강남 좌파라는 게 존재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존재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우리 그런 관점에서 실천했던 사람들은 주댕이 좌파라고 그러죠. 물론 그 시대에 따라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의 근본적인 변화 그리고 대안 그러니까 함께 이렇게 잘 살아가는 대안에 대한 희망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가장 낮은 곳에 사람들과 함께 문제를 해결해내야 되는데 지금은 대체적으로 사람들이 계층 이동 사다리가 끊겨 있는 상태라고 이야기할 만큼 사회적 불평등과 불공정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지적하고 있지 못하고 오히려 출시한 이들이 편승해 버렸죠. 그래서 옛날에 활동을 했던 특히 조국 같은 경우도 산업명이라고 하는 노동자를 가장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그 조직에 예, 어쨌든 세례를 받았거든요. 사회주의 노동자 동맹이라고 예, 그때 이제 박노해, 박태웅 등이 주도했던 이 조직에 그 조국은 아마 하부단위 이원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형태의 어떤 이론들을 서로 토론했던 사람으로서 그 이후 형태는 자기 생각하고는 영 다르게 보여지는 거죠. 예. 오히려 조국 장관이 사람들부터 이렇게 애면되는 거는 자기가 그냥 그런 이야기를 너무 정의로운 채 했잖아요. 그것만 안 했어도 용서될 텐데 너무 정의로운 채 했는데 딱 까보니까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야 이런 생각들 때문에 그거 한 것에 비해서는 비판이 커진 거죠. 어쩌면 저는 이제 요즘 민주당 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이런 행태들을 보면서 우리 사회가 얼마만큼 썩어버렸는지 상층에 이미 도덕 불감증이 많이 넘쳐 있는 거예요. 사실은 운동했던 사람들이 뭐 얼굴이 잘나서 국민들의 지지를 받았던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좀 더 청렴할 것 같고 뭔가 원칙을 따질 것 같고 좀 국가를 건강하게 만들 것 같으니까 지지했던 거 아닌가요? 그 사람은 도덕성, 정의감, 성실성, 청렴성 이런 것들이 지지 기반이었는데 문제는 지금 민주당 행태를 무슨 그 제가 이야기했던 청렴성이나 정의감 이런 게 뭐 어디 있어요? 그냥 예, 이기는 놈이 장땡이다 이런 식으로 완전히 야만적인 파렴치한 예.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 저는 이제 법을 공부해서 저는 제가 물론 데모 때 뭐 아주 전문적으로 못했지만 근데 법의 정의가 실현되는 사회는 진짜 좋은 사회예요.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에게 적용되는 공동지갑 논리는요. 우리 사회 어쨌든 상층 한 5%는 누구도 그것에 대해 적용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럴 만큼 엄격한 법을 적용시킨 거거든요. 공동지갑, 경제 공동체 논리를 적용하면 안 걸릴 사람은 어디 있겠어요. 문제는 자기네들도 그러면서 그걸 적용한 것은 사실은 이제 우리 사회가 좀 박근혜 대통령 이런 형태를 보면 남성 중심 사회다 보니까 여자들을 깔보고 그동안 대통령까지 하니까 그 재례만 보고 그 안에 벌벌 떨었던 이 사람들이 갑자기 어느 순간 분노의 마음을 실어서 그렇게 해버린 거 아닌가. 그런데 그 사람들 중에 그 공동지갑 논리를 적용시키면 안 걸릴 사람 어디 있어요. 이재명 대표가 받고 있는 저기 좀 뭐야 그 성남 무슨 축구단 있잖아요. 축구단에 아니 그럼 축구단 운영하려면 어디선가 뭘 받아야 되잖아요. 그게 뭐 저기 좀 미르 스포츠 재단인가 박근혜 뇌물하고 뭐 다 연결돼서 그거 다 걸리는 거잖아요. 가령 통치를 하되 대통령이 아니 그냥 나라를 팔아먹으려는 대통령이 아니라면 또 부패한 대통령이 아니라면 어느 정도는 이해하고 갔어야 되는데 그때 감정이 너무 많이 실린 거죠. 그리고 그렇게 물러나겠더라. 사실은 노무현 대통령의 문제도 개인적으로는 잘못했죠. 부패를 했으니까. 그러나 그 죽음에 대해서 야 니들 뭔데 하고 분노하다 보니까 그때부터 증오가 쌓인 거예요. 우리 사회에. 그런데다가 박근혜 대통령 또 그러니까 또 증오가 쌓였잖아요.
근데 지금은 거의 심리적 내정 상태가 돼 있는 거예요. 서로 뭐 자기들이 보고 있는 것만 보니까 이쪽은 나쁜 편, 적군이죠, 적군. 한나라에 살면서. 대동 인쇄소는 1984년 4월 9일 을지로에서 설립했습니다. 그때 저는 1980년에 학교에서 제적되고 1983년 5월 달에 김영삼 대통령 단식이 있었어요. 근데 단식에 정권에서는 상당히 그 양보를 해가지고 1984년에 유화국면이 예견됐거든요. 1980년을 책임졌던 사람들 중에 신계륜이하고 유시민이 우리 집에서 이렇게 모여서 이제 정부의 그 유아국면에서 학생들 복학에 대해서 우리가 공동 대응할 수 있도록 뭘 만들자. 복학대책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복학대책에서 결정하기로 학생운동 필요성 있는 사람 복학해라. 그리고 뭐 대중운동 필요성이 있어서 졸업장이 필요한 사람도 복학해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세상이 변하지 않은데 복학하는 것은 또다시 저희들 우리가 있으니까 복학하지 말자 했는데 저는 이제 마지막 복학을 안 해. 가보니 뭐 할 일도 없잖아요. 나이도 많고. 복학 안 하고 나니까 할 일이 없어서. 그리고 이제 제가 그 복학 대책의 성명서를 가지고 을지로 갔는데 이게 아침, 아무것도 아닌데 아침에 갔는데 저녁에서 받았어요. 2000년인가 3000년. 근데 이게 뺑뺑뺑 돌다가 예? 그 당시 공안 부서들 나한테 돌아온 것 같은 느낌이 있어서 아, 이 부분을 좀 우리 믿을 수 있는 힘으로 대체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었고 이제 그것을 사명감 갖고 그 4월 9일 날 설립을 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설립을 하니 그 당시 학생운동 조직들하고 바로 연결되니까 얘네들이 전부 나한테 몰려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 전국의 어떤 지하인쇄물로 60-70%를 제가 한 셈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때 이렇게 하면서 이제 저도 어차피 학생운동을 했기 때문에 원래 학생운동은 당면투쟁을 회피하지 않는 선봉투쟁의 전통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우리가 빨리 이 전반 정권을 본질 폭로시키자. 그래서 84년 유화국면을 통해서 많은 학생운동이 성장을 했어요. 폭풍적으로 성장을 했죠. 그래서 이제 1985년 2.12 총선이 있었는데 2.12 총선에 갑자기 야당 세력이 약진을 했어요. 그러니까 80년에 박살을 냈는데 야당 세력을 김영삼 씨는 가택연금 시키고 김대중 씨는 미국으로 쫓았는데 불구하고 야당 세력이 85년도에 약진을 하니까 그것들을 얘네들이 이제 분석하면서 아 이것은 학생운동 성장 그리고 그 배후에 실탄으로 사용했던 유인무르 광범위한 배포 이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하도 많이 걸리니까 그걸 만화가게로 만들고 사무실 한 3개로 만들어놨어요. 만화가게로 만드는 사무실에 와서 제목이 한 400개 정도 기록되어 있는 장부를 뺏어가 버렸어요. 근데 이제 제가 고문을 하도 많이 받아왔기 때문에 이거 내가 못 견디겠다. 그래서 제가 도망을 갔죠. 도망을 가서 그때 이제 민청년 저기 김근태 의장하고 상의를 해서 거기 그쪽 정보를 이렇게 좀 확인하려고 하는 중앙경보처하고 협상을 해서 그 대동인쇄소를 폐업하는 조건으로 그때 협상을 해서 저는 한 달 구리로 끝났어요. 끝나고 제가 이제 그 폐업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저 민청이 사무국장으로 갔죠. 근데 제가 그쪽으로 가니까 다시 이제 그쪽에서 바로 민청년 박살을 내가지고 김근태 선배 저기 남영도에 잡혀가고 좀 뭐 도망갔죠. 제가 이 살아있는 사람이 가장 많이 당했을 수 있는데요. 20여 차례 연행이 돼서 150일 이상 고문을 받은 거죠. 제일 힘들었던 게 80년에 80일 동안이거든요. 그때는 정말 하루에 몇 번씩 죽고 싶은 생각이 들 만큼 고문이었는데 봐보세요. 이게 지금 수술 자국이 있잖아요. 힘줄이 늘어난 거예요. 쟤네들의 수사 방향이 우리를 중심으로 했다가 강주 사건이 터지니까 방향을 바꿔야 되잖아요. 그러고 이것을 김대중 씨하고 연결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우리의 행적을 캐기 위한 고문이 있었고 근데 그 정도는 미리 잡힌 애들한테 다 나왔으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닌데 그 다음에 이제 우리를
행동대로 만들어야 김대중 씨를 그 잡아넣는데 대중 설득력이 생기잖아요. 행동대로. 근데 내가 김대중 씨 만나지도 않았는데 만난 걸로 하려니까 그 허위 진술을 강요한 거죠. 그러면 얼마나 많이 받았겠어요. 육체노동을 한 사람이 아닌데 갑자기 한 1년쯤 됐는데 여기가 이렇게 떠떠매졌어요. 그리고 나는 암인 줄 알고 이렇게 했는데 힘줄이 늘어난 거래요.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여기는 이제 삼삼은 그러니까 저녁에는 수사관들한테 달리고 그 낮에는 이 삼삼헌병대 헌병들이 청와대 목침이라고 팍 이렇게 여기를 치는 거예요. 네? 그러고 네, 그러고 이거 뭐 또 뭐 이렇게 손바닥으로 가슴 치고 막 예? 온몸을 피투성이로 만드는 거예요. 걔네들은 무술 3단 이상 선발 요건이 1m 76 이상이에요. 이게 청와대 경호실 소속이에요. 삼삼헌병이라고. 그러니까 얼마나 이 새끼들이 건장한 놈들이겠어요. 근데 얘들이 시키는 대로 그냥 얘 작살내. 그러면 하루 종일 괴롭히는 거예요. 그럼 하루 종일 괴롭히다가 저녁에 가면 이제 완전히 박살났는데 또 저녁 내 달린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응? 그런데 얘네들이 처음에는 자기네들이 의도한 바가 있으니까 아무 말도 안 물어봐요. 그러니까 고통을 견딜 때까지 내가 신음소리라도 한마디라도 나올 때까지 계속 그 짓거리를 하는 거예요. 며칠 동안을. 근데 처음에 얘네들이 원하는 거는 나한테 북한하고 연결. 그 다음에 북한 갔다 왔냐. 두 번째로 공작원들하고 뭐 만났냐. 뭐 그거 만났다 하면 다 박살나니까 할 수가 없잖아요. 에? 나 혼자 있는 게 아니라 학생 대표인데. 그 다음에 강주 갔다 왔냐. 강주 안 갔다 왔다. 세 개는 잘못하면 이제 사형되는 거니까. 근데 뭐 안 왔다고 하고. 그리고 이제, 나머지 김대중 씨하고 연결을 하려고 한 거예요. 이념적으로. 채색돼버리면 뭐 국가범 적용 최소 5년, 10년 되잖아요. 근데 그건 이제 벗어난 거죠. 그런데 조사를 받다 보면 어느 하나는 얘네들이 뭔가 얻어야 관두지요. 안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작은 것에서는 굴복해져요. 그러니까 머리가 팍팍 돌아야 돼요. 김대중 씨한테 돈 받은 거. 그것도 내가 심재철을 통해서 받았다. 왜냐하면 네가 받았다고 하면 나중에 그 뭐야 재판부에서 증인이 없잖아요. 내가 심재철한테 받았다. 그때까지 안 잡혔으니까. 네. 네? 그랬죠. 50만 원. 받긴 뭘 봐요. 내가 김대중 씨 보지도 않았는데. 그러니까 얘네들이 뭐야 지하실 거기 가면 무슨 이렇게 그 동교동을 가는 데 있고 그 지하에 가면 뭐 금고가 있고 뭐 이것까지 다 알려주는 거예요. 다 그림 그려가지고. 다른 애들은 다 했다. 근데 나는 이제 내가 받았다고 하면 그거는 독박 쓰는 거예요. 왜냐면 두 사람 사이에 주고받았으면 지하실에서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갔다 온지 안 갔다 온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내가 이제 재철이한테 미뤘죠. 안 잡혔으니까. 서울대 회장이가 안 잡힐 줄 알았죠. 근데 재철이가 잡혔는데 이제 내 방에 왔어요. 근데 보니까 목이 없어요. 왜 목이 없냐면 이 청와대 목침 이걸 워낙 맞아가지고 이게 없어진 거라니까. 이제 나도 그때 누군가가 나를 봤으면 그런 식으로 봤겠죠. 그 당시 제가 86년도에 김근태 선배 그 했던 남영동 대공부실에 갔거든요. 거기서도 고문 받았죠. 86년 그때 제가 받고 두 달 뒤에 박종철이 들어와서 죽었어요. 제 있었던 방에서 박종철이 죽은 거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제 그 남영동 대공분실이 호텔처럼 느껴졌어요. 왜냐하면 80년을 워낙 세게 받았기 때문에. 386, 486, 586은 애들이 30대였는데 또 가면 40대 되고 50대 되고 586은 이제 50대. 지금 걔는 686이겠네. 그렇게 부르는데 근데 이제 운동을 했던 사람들을 저는 그렇게 나누고 싶어요. 70년대에 운동했던 세대, 80년대에 운동했던 세대. 그러니까 운동을 주도했던 세대죠. 80년대 학생이었던 세대, 90년대 학생이었던 세대의 개성이 다 달라요. 그런데 70년대는 달걀로 바위를 친다고 하는 어떻게 보면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자기를 희생하고 헌신했다. 헌신적인 세대였다고 보여집니다.
근데 이제 80년대 세대는 물론 우리 잘못이에요. 왜냐하면 운동을 좀 더 과학적으로 무장을 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과학적 이론을 우리가 이제 넓게, 네? 넓은 공간에 확대시키고. 그 다음에 이론을 공부했으니까 조직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조직을 만들고 이것을 대중 속에서 확대시켜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운동은 과학화, 조직화, 대중화라고 하는 깃발을 우리가 세웠죠.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세웠는데 하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사회, 우리 사회를 한번 분석해보자. 그래서, 대체적으로 그 당시는 이제, 우리 사회의 대안으로, 대안사회로, 뭐, 사회주의 이론들을 공부한 사람들이 많았고, 이들이 내세웠던 우리 사회의 형태를, 신식민지 국가독점자본주의 사회라고 이렇게 했거든요. 신식국독자. 신식민지 국가 독점 자본주의 사회라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80년대 세대들은 아예 대놓고 북한 방송을 듣고 식민지 반봉건 사회라고 우리 사회를 분석한 거예요. 그건 뭐냐면 신식민지라고 하는 거는 이게 식민지인 듯 하지만 국가라고 하는 대한민국 국가의 정통성을 인정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안에서 좀 저항을 해서 국가 독점 형태를 완화시켜야 한다. 독점부터 피해를 받는 사람들. 그래서 이제 대한민국 내에서의 운동으로 생각을 했는데 식민지 반봉건은 대한민국은 식민지다. 그리고 반봉건 사회다. 북한은 상대적으로 자주적 사회다. 그리고 인민민주의 사회로 이행이 됐다. 그러니까 북한의 김일성이나 이런 쪽을 숭배하도록 만들고 식민지니까 반에서 반미 운동이 확대되는 거예요. 대한민국은 식민지 반봉건 사회다. 여기는 미국이 파견한 총독이 다스리는 사회지 국가가 어딨냐. 반봉건. 총독이 통치하는 독재 사회다. 이런 그 국가를 이야기를 했으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식민지에 세방돼야 되잖아요. 근데 반미 운동을 하는 거예요. 제국주의적인 미국이 우리나라를 지금 이렇게 통치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의 좋은 것들을 무기 팔아서 다 가져가고 있고 뭐 이런 식 그 이야기가 그 당시에는 전반이 이 정부가 너무 못됐으니까 뭐든 이렇게 해서 다 수용을 한 거죠. 그다음에 반봉건 사회라고 하는 것 자체도 봉건성을 없애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국가에 대해서 저항할 수밖에 없었죠. 그러니까 이제 막스론을 공부했던 애들은 조금은 그것보다는 온건한 편이죠. 신식민지 국가 독점 자본주의 그래가지고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사회를 인정을 하는 데 반해서 식민지 반봉건 사회 구성체론을 들고 나왔던 주사파 애들은 처음부터 대한민국이라는 걸 인정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 당시에 우리는 절박했죠. 저는. 어쨌든 여름 씨를 빨리 나를 저렇게 박살냈던 사람들을 손봐야 되니까 이거든 저거든 다 같이 손을 맞잡고 가려고 했죠. 근데 이제 80년대는 그렇게 갔는데 그렇게 세례를 받았던 그 당시 87년도 6월 항쟁이라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항쟁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정도 내용이었어요. 우리가 이제 운동을 하면 일단은 아타의 역량을 분석해야 되죠. 이제 정세를 분석하고 우리 역량을 분석해야 되는데 그 당시 정세나 우리의 역량이 충분히 항쟁을 일으킬 만한 정도가 못 됐다라고 판단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근데 이제 왜 6월 항쟁을 시작을 했냐 6월 10일이라고 하는 걸 데모를 시작을 했냐 그거는 87년 1월 달에 갑자기 박종철이 죽은 거예요. 근데 이제 박종철 죽기 전에 86년도 10월 달에 건대 사건이라고 있었어요. 건대. 건대 사건이라는 게 뭐냐면 주사파 애들이 85년 한 하반기부터 서울대에 다수파가 됐어요. 서울대 학생 운동에. 다수파가 주사파가 됐다고? 네, 주사파가 다수파가 됐어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각 곳에 주사파 세력을 확대시켰잖아요. 자기 세력을 과시할 욕심으로 그 건대에서
한 2천 명이 모여가지고 농성을 한 거예요. 그게 건대 사건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물론 그 안에 뭐 NL이라고 하는 주사파 세력도 있고 PD라고 하는 세력도 있고 이것 안에서 ND라고 하는 세력이 있었지만 학생운동이 항시 공동투쟁으로 나올 거라고 봤죠. 그렇게 얘네들이 주사파의 목매, 뭐 북한의 목매일 줄 모르는 거예요.